기원기 4278년 8월 15일 일본 제국주의의 압박과 서름에서 해방되는 날 자유의 종소리는 삼천리 방방곡곡에 울렸으며 온 국민의 열광적인 환호성은 천지를 진동시켰습니다.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. 김기림. 들과 거리, 바다와 기업도 모두 다 바치어 새나라 세워가리라. 한낱 벌거숭이로 돌아가 이 나라 치주돌 고인은 다만 조약돌이고조 원하던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. 명예도 지위도 호사스런 살림 다 버리고 구름같이 휘날리는 조국의 깃발 아래 다만 헐벗고 정성스런 종이고저 맹세하던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. 어찌 타골기 전 세 번뿐이리 다섯 번 일곱 번 그들이 모른다 하던 욕된 그날이 아파 땅에 쓰러져 얼굴 부비며 끓는 눈물 눈뿔이 태우던 우리들의 팔과 먼 나라와 옥중과 칼 사이를 뚫고 헤치며 피 흘린 열렬한 이들마저 한갓 겸손한 심부름꾼이고저 빌던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자. 끝없는 노염 통분 속에서 빚어진 우리들의 꿈 이빨로 물어 뜯어 아로새긴 조각 아무도 따르리 없는 아름다운 땅 만들다 하늘 우러러 외치던 우리들의 8월 불이 우는 이 하나 없이 지혜와 의리와 착한 마음이 꽃처럼 피어 천사들 모두 부러워 귀순하느니라. 내 8월의 꿈은 영롱한 보석바구니. 오 8월로 돌아가자. 나의 창세기 에워싸던 향기로군 계절 썩은 연기 벽돌 더미 먼지 속에서 연꽃처럼 혼란이 피어나던 8월 오 우리들의 8월로 돌아가.